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온전히 주께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방금 찬양했던 이 가사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것만 좀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노래하는 찬양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살아도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예. 이것이 행복이라고 늘 말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월급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다 날라갔던데요. 어제 보니까 저녁에 4만 얼마 남았길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4만 3천 얼마 남았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잠시의 학교생활 중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예. 구약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끝부분입니다. 거의. 그리고 욥기도 창세기랑 같은 시기에 돼 있고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그래서 자칫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상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오늘 에스라 보면서 좀 시간을 잘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의미가 도움이라는 의미고 집안이 되게 좋아요. 아론의 직계입니다. 아론의 직계. 저 밑에 이제 아론 집안에 두 계열을 적어놨는데 원래 아론 후손 쭉 내려오다가 아비아달 계열이 있고 사독 계열이 있는데 참고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계열에서 누구냐니까 사무엘 때 왜 제사장이었던 엘리 눈이 뚱뚱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망인대치를 할 때 참교육은 안 하고 막 소문한 척 딱 하다가 결국 사무엘로부터 폐망의 예언을 들었던 아비아달 가문인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이제 요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계속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계를 이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권의 이너스클이기 때문에 살기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가 됐지만 여전히 사독 계열 사람들은 권력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 보니까 내세, 부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이 땅의 삶이 좋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은 없지만 존중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성경 말씀대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아주 위험할 때 그때 보니까 한쪽 머리는 사두개인이고 한쪽 머리는 바리새인이니까 바울이 멋지게 내가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한테 막 사태질 하다가 그 시간으로 어? 부활을 전한다고 고통받아? 그럼 우리 편이네. 그래서 바울 편에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예수 당시에 아주 큰 권력이었는데 아예 다른데 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사두개인의 제사 조상이다.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정말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에스라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 그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리더였던 사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에스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이게 성경이고 이게 가짜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사람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조직을 만든 사람 그래서 지금 유대교 유대인을 확장한 사람으로 정말로 높이쳐요. 그래서 거의 사무엘과 모세와 동급으로 에스라를 취급하는데 신약시대에서는 별로 에스라가 그렇게 지명도 없는 사람처럼 되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회당을 창설했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 치면 교회죠. 교회.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은 언제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바울이 전도할 때 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있다가 누구 만나는데 그거는 회당 만들기 전에 저끼리 조직하는 거고 유대인 남자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조직하고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구약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가 이르기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그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시편은 시편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말하는 거고 이게 요 세 단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한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왕국 유다가 패망했죠. 그런데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말자 뭐였냐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150년 동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하고 끌려왔던 사람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동물 취급하거든요. 왜냐니까 너는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의 후손성을 버리고 이방 사람과 섞여서 혼혈된 민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롱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그 배경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고위층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어떤 그 사상을 주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쉽게 말해 국비장 학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식민지에 가서 통치하는 거죠. 일제시대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다 짧은 시간이면 다 왔던 것 같아요. 막 문화적으로 있었고 또 강압적으로 있었고 그런 게 친민통치하다 보면 회유책도 하다가 강경도 하다가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운데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총 4번 동안 잡혀가는데 성경 보면은 바벨론 유수라 그랬는데 제가 유수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찾아보니까 숫자는 그 사람 인자 앞에 이게 입구자 쓰니까 사람을 가둔다. 그 수인, 죄수할 때 숫자고 유자는 보니까 좀 뜻은 애매한데 유수라는 나라가 뭐냐니까 잡아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데를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총 4번 끌려갑니다. 1차로 끌려갈 때는 왕족과 귀족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2차 때는 그 당시 왕이던 여호야긴과 또 엔지니어들, 백성들 그리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요때가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4차 때는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총 4번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이 바벨론 땅에는 쉽게 말하면 좀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만 남아서 70년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정복하고 바벨론이 아시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페르시아를 알기 전에 성경에서 먼저 번역됐습니다. 바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통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대세는 페르시아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애굽. 애굽을 우리가 성경이 벌써 200년 전부터 애굽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집트라고 다 쓰지 외국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집트라고 쓰면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면 되는데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 주일 학생들은 바로가 전부 다 사람 이름인 줄 압니다. 바로 왕 바로 근데 바로가 왕입니다. 왕왕이죠. 왕왕.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좀 나서 똥꼬집 부리지 말고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고, 그 다음에 뭐 그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 또 뭐 카레스인가 그 있거든. 세계사 이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300할 때 나오는 그 누굽니까, 크세스라고 있죠. 막 코에 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름하고 세계사 인물하고 같은 인물인데 너무 번역이 다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다른 세계를 맛보고 세계사에 다른 세계를 맛보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어도 좀 맞추는 게 좋은데 너무 우리 고집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 훨씬 더 전도하기 쉽은데. 그래서 옛날에 왜 그 게임 중에 이름 그거 알죠? 가라사대 게임 그런 거. 뭐 가라사대 가면 따라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건데 가라사대도 고어입니다. 고어.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니 이제 이건 바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용어는 아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용어도 바꾸면 좋겠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다윗,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보여주고 다비드가 다윗이대. 그럼 애들이 예? 하고 다윗이 데이빗이대. 예? 그러니까 다비드가 다윗이고 다윗이 데이빗입니다. 예, 다비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데이빗이고 야고보가 제임스입니다. 요한이 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피터, 바울은 폴. 그런데 우린 맨날 바울 가다가 천주교는 바오록하고 또 마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택하고 영어성경에서는 매튜하고 천주교에서는 마태옥하고 하여튼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남기면 훨씬 보기 쉬울 건데. 그러니까 눈높이를 하자 하면서도 엉뚱한 데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여튼 아수르가 세계사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 예.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외국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본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태어나기 전에 무려 175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쓰면서 나의 종 고레스를 세우리니 그가 내 백성을 돌려보내겠다고 예언합니다. 175년 전에 이름이 나와버립니다. 아예 이사야 44장에 고레스에 대하여 좀 나오다가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때는 고레스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벌써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가 내 백성을 돌려보낼 거다 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또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건데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잡혀가서 포로생활하다가 성경 보다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잡혀간 지 70년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성경보다 깨달아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왕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고레스가 왕되자마자 내가 정책을 또 바꾼다. 모든 사람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해놓으니까 독립운동하고 난리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정복을 하되 옛날처럼 세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자. 온건하게. 그러니까 자치권도 허용해주고 너희가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 신도 섬기고 예배 드리고 다 하되 대신에 우리한테 어떤 세금만 내고 반란만 안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로 이렇게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는 거죠. 성경 말씀이 너무 택도 없이 막 신하나 뭐 옛날 옛적에 이런 게 아니라 보면 굉장히 그 역사적인 고증도 많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은 뭐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주전 700년 내용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선 게 주전 한 44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넘어갑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는데 세 차례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맨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때는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세우다 보니까 70년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 있던 기득권 세력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막 회방하고 협박하니까 짓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죠. 너가 왜 멈췄냐? 다시 일하. 그래서 학계가 곧 1차 기원입니다. 그리고 한참 더 있다가 2차 기원 때 에스라가 넘어오는데, 이때 에스라 넘어오는데, 이 에스라는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지어놓고 잘 살다가 그새 또 나태해져가지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있고, 나름대로 뭐 절기도 지키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다시 독려합니다. 뭐 했냐니까, 에스라가 2차 기원 때 지도자로 왔는데, 에스라가 7장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요 결심한 다음에 돌아가 보니까 뭐 신앙도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뭐가 문제냐니까 그 사이에 유대인 중에서 좀 지도자들 집안이 인근 지역에 쉽게 말하면 불신결혼이 너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결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쉽게 말하면 목사님 딸이 저기 뭐 우상 섬기는 무당 아들하고 결혼해 가서 살고, 근데 그것도 별 뭐 당시로 봐서는 뭐 내만 하나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선 넘기가 힘들었지 한번 넘어놓으면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처음에 선 넘기가 힘들지 넘어놓으면 이게 본물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면 옛날만 해도 교회 내에서 뭐 이혼하는 문제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전부 다 하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막 지금 막 아주 교회가 꼰대같이 그래 뭐 하겠노 이래 되는 거죠. 더 좀 조심스러운 문제는 뭐 혼자 순결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가르치면 딱 텍스트 돼 있죠.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 워낙 대세가 이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막 다그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막 왜 하겠노 뭐 이해하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이게 다 필요합니다. 혁명 따라서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뭐 용인하는 태도만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 목사들끼리 옛날에 어떤 일이 지나니까 이런 게 토론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동성애자가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하면 왜 할 거냐. 근데 그 얘기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어딨노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좀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때가 왔죠 벌써.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제일 보수입니다. 신앙은 벌써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동성애자가 목사되고 목사님이 사모님 될 것 같은데 남자고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누구 하나 선을 넘는 게 그 사람이 거의 개척자처럼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간에 힘들지, 한번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째는 쉽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 이거 아닌데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짓는 죄는 모르겠는데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굳이 어기고 짓는 죄가 있는데, 이거 처음 들 때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벌 받을 것 같고 뭐 조금만 안 되면 막 아슬아슬하고, 그런데 이게 한번 해놓고 별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소위 질 나는 거죠. 이제 이게 에스라가 왔을 때 그러던 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니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제일 헤드십부터 제일 팔로우까지 전부 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죄를 즐기고 있는데 에스라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볼 때 낯이 너무 뜨겁다. 낯이 뜨뜻해가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속에 천불이 나는데 말이 안 나온다. 이래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하고 왔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죄의 담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도와달라고 막 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 주변에서 그 에스라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몇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당신 편이 되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서히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라가 10장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끝납니다. 그걸 어떻게 됐더란 말이 안 나와요. 아쉽죠. 어쩌면 사도행전 28장 같습니다. 사도행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났는데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 해서 뒤에 더 나와야 되거든요. 뭐 로마 황제를 만나서 황제 보고 뭐 회개하라 하든지 나와야 될 때 서적 흐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점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라. 이게 도전인 거죠. 근데 에스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에스라가 그 죄를 지적하고 이제 그 험난한 죄와의 정면 충돌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치 드라마처럼 한락하는데 노래 나오면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그럼 뭐겠죠? 어쩌면 에스라 보면서 이게 벌써 2400년 전, 500년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하고 같이 어디까지 자유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지켜갈지에 대한 참 고민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서 뭐 의롭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했거든요. 뭐 하니까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좋은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거는 율법에 대한 정신을 지켜가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율법 지키니까 너도 지켜라고 정죄하는 도구가 안 되도록. 에스라가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만 좋은, 그러니까 잘 자란 성품 좋은 교회 오빠 같은데 이 사람이 만난 시대가 너무 험악한 시대입니다. 진짜 억울한 시대 살았어요. 좋을 때 태어났으면 에스라는 진짜 충분히 사무엘급 이상으로 명성자자하게 할 건데 태어나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엉망돼 있고 백성들 끌고 구막 이영발리 고국에 돌아갔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성전 지어놓고 허세는 다 잡혀있는데 내용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그 부다체 도련님 같은 그 고운 사람이 이제 힘들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장면이 에스라서인데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같은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재단에서 우리 역할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끈덕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에스라가 자기가 그 뒷장에 있는 7장 10절 말씀 요거 에스라가 요일법을 연구하여 순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뭐냐니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자세를 잡고 방향을 잡으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한번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좀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보다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사의 사명이 뭐냐니까 불신교사나 불신 제자들한테 아 예수 믿는 분은 저런 삶이구나를 보여줘야 될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드릴까요? 그 책무는 목사인 저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내가 떠넘기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라면 동일하게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우리 학교 목사 있으니까 목사 네가 다 하고 나는 대충 살고 주일만 집사하려다 그래 살면 안 되시고 선한 부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업하는 자리에서 흥부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음 모습으로 잘 살아내서 승리할 수 있는 건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